도착했습니다. 저기 서류 그냥 패스했어요. 그냥 30일 비자 30 days 비자라고 하니까 뒤에 이티켓도 안 보고 그냥 바로 패스. 이게 학권, 한국의 유권 파워입니다. 환전하러 갑니다. 전 아가씨들 저 이뻐가지고 저기 가서 환전해 보려고요. 예. 여기서 할까?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더 더워진 것 같은데? 아, 우리 많이 시켰어.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뭔지를 몰라. 근데 원 달라 그랬어. 보여드릴게요. 음식이 이거예요. 뭔 고기 같아. 보이죠? 이거 분위기? 가격은 이렇고요. 분위기 좀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새도 먹고 있고요. 베트남도 계산하실 때는 숫자 보이는 거에서 20 나누시면 돼요. 그게 어려우시면요, 공 하나 가리고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게 1,500원이고요. 350원은 350원이거든요. 제가 한 끼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 먹었는데요. 고추가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처음에만 약간 퍽퍽하다가 금방 끝나요. 매운맛. 그러니까 한국 청양처럼 뒤에서 이렇게 잡아 끊는, 지구력 있는 매운맛이 아닙니다. 그냥 금방 끝나요. 맛있다. 옆에 모르시는 게 그거 주셨어요. 풍미가 있는데 이거? 맛있다. 뭔 맛인가? 뭔지 몰라. 아, 이 용다리가 이게 낮에 보니까 또 이런 맛이 있네. 이야, 좀 이게 한강일 거야. 그렇게 들었어요. 아닌가?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과 같은 글자를 쓴다고 들었어요. 물론 한자의 한자는 다르겠죠. 야,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 이 용다리인데요. 예전에 왔을 때 밤에 야경으로 봤는데 뒷모습이 뒤태가 더 멋져. 이 사람들 인파들 봐봐요. 오토바이 타고. 와, 정말.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베트남은 제가 기본 신호대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건널목. 근데 여기는 있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 건너편에 한국 국기랑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어. 벌써 관공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 말로 돼 있어서 제가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그러니까 자동차 신호등도 있고요.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도 있어요. 어? 여기도 뭔 관공서야? 뭐 하는 데지? 뭐 하는 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건물 아닌데요. 여기도 봐보세요. 저기 저렇게 양 국가 국기가 저렇게 나란히 있거든요. 뭐지?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의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 방문을 환영합니다. 뭐냐 저게? 아, 되게 아, 너. 와, 참
진짜 간지난다. 멋지다. 야, 저게 가능해? 비가 와도 하실 거 아니야, 저분들. 기인들이다, 기인들. 여기 또 뭐야? 오늘 클럽 거리 같아. 뭐야? 나이트 클럽들이야? 뭐 하는 데지? 이야, 가까이서 보니까 또 장관이구나. 와. 베트남 당신들 뭐냐. 야, 날씨 봐. 특이죠. 와, 구름 봐라, 구름. 야, 이거 용다리를 야경에서 멀리서 봤는데 굉장히 이뻤는데, 뒷모습? 하도 이게 이뻐가지고 가까이 와봤어요. 이거 한 제가 볼 때 이 다리를 한 1km가 넘을 것 같은데, 걸어서 일단은 숙소까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차가 없어서 그런지 한번 간 길을 잘 기억해요. 이 다리를 건너면 지난번 누가 묵었던 그 해변가 그 호텔 촌이 나와요. 와, 오토바이 봐라. 날씨 봐라. 와, 멋지다. 근데 이거 물 색깔이 너무 안 좋아요. 한강에 딱 그 색깔이야.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색깔. 주원, 나 촬영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침착하게? 와,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 이게 저 끝에 가면 용머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밤에 거기서 불을 뽑는 불쇼를 하고요. 물을 뽑는 물쇼를 하는데, 이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철 소재로 용비늘을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이 사람들 보통 아니야. 정말 띄엽띄엽 보면 안 돼. 대단합니다. 뒤통수까지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 커요. 눈은 또 하트야. 센스 있네. 이런 모습. 뭐가 나올지. 저 끝까지 가도 됐는데 계단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따라가면 뭐가 나올지. 젊은 애들 옵니다. 이런 광경 종종 구경해요. 치어리더란다. 손에 그거 왜 짤짤이 다는 거 있죠? 그런 거 같고. 왜? 아이 원트 파빌리온. 파빌리온 호텔. 예, 아이 워크 워킹. 아이 캔 워크. 파빌리온. 파빌리온. 오케이. 메탈? 메탈? 오케이. 파빌리온. 예. 파빌리온 비치 호텔. 베리 very short distance. Agree? Okay. I can't work. Nice to see you. So,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인데요. 원래 2시부터 체크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일하는, 낮에 일하는 남직원 둘이 지난번에 제가 묵었을 때 이렇게 제가 웃겨주면서 해가지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한 시간 일찍 그냥 들어가래요. 이렇게 했어요. 문제없이 입성했고요. 아, 땀 많이 걸었네. 더워요.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씻으려고 그냥 옷을 그냥 다 벗었어요. 원래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따다다다다 하면서 방송하고 이런 건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돼요. 일단 씻을 거고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인천공항에서 밤을 꼭 새고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몇 시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잘래요. 네, 1시인데 일단 한두 시간만 자면 돼요. 두 시간 동안 한 시간 정도. 일단 자고 뭘 해볼게요. 그리고 방을 구경 한번 시켜줄게요. 지난번에는 18층이었는데 이번에는 20층 분양 받았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모습이고요. 분위기 묘하죠? 햇빛 들어온 거 봐봐요. 일단 전망은 해변 바닷가는 안 보여요. 자, 여기 뭐 옷장 뭐 뻔한 거죠. 오늘은 가운 입고 잘 거예요. 자,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게 너 뭐 세탁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뭐 화장실 마음이라는 게 지난번에 썼던 그 화장실과 크게 같아요. 그렇고 욕조 없고요. 이거 컷 편집. 욕조 없고요. 지난번에 마음이랑 썼던 욕실과 같아요. 크기가. 자, 들어오는 입구. 들어오자마자 다 내다 던졌어요. 더워가지고 땀 범벅입니다. 하, 죽겠네. 자, 뭐 입구요. 이런 거. 이런 거 입구요. 자, 저희 짐 입구요. 어허, 침대. 그니까 이 호텔은 1인실 방이 따로 있나 봐요. 보통은 이렇게 4성급 호텔, 대형 호텔들은, 그니까 1인실이든 2인실이든 투베드거든요, 기본. 근데 여기는 1인실이 따로 있나 봐.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니까 도심이 보이지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도심. 빨간색 절이 보이네. 하늘을 보소. 하늘을 보소. 오메.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바다 보이네. 바다 보입니다. 자, 창문을 걷어서 카메라를 넣어보겠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한시장 가서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밥 먹고 들어와 버렸어요. 자, 이렇습니다.